사드 보복과 통상임금 소송,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비용 증대 등 자동차 회사들은 암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돌았고, 기아차는 통상임금 폐소 여파까지 겹치며 영업이익이 74%나 줄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며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1.9% 줄어든 4조 5,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조 원을 하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매출액은 96조 3,700억 원으로 2.9% 늘었습니다. 국내는 그랜저와 코나, G70의 신차 효과로 4.6% 늘었지만 해외 시장에서 중국 사드 보복의 여파 등으로 8.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비용은 대폭 늘며 2012년 10%에 육박했던 영업이익률이 4.7%로 떨어졌습니다. 당기순익 역시 중국 북경현대와 통상임금 폐소의 손실을 반영한 기아차의 지분법 손실이 반영되며 20.5% 줄었습니다. 기아차는 더욱 암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매출액은 53조 5,357억 원으로 1.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3.1% 줄어든 6,622억 원, 당기순이익은 64.9% 줄어든 9,6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1조 원의 손실을 반영했고 주요 시장인 미국 판매가 8.9%, 중국이 39.9%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도 자동차 시장 성장 둔화가 전망되는 만큼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성장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 본사 중심의 총괄적 관리 방식에서 권역별 사업 관리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판매와 생산, 손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 기아차는 신형 K3와 K9 등을 출시하며 판매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코나, 미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넥소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